일단 지금 재밌어요. 분위기가 재밌어요. 일단 재밌는 판이 될것 같아. 진짜 군웅알고 시대다. 군웅알고. 그 글로벌 서버라 보니까 막뭐 몰라 지금. 다 몰라.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도 못하겠고 막 각자가 막 진짜 각 위치에서 일단 패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심리전도 조금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일단 웃긴 게 성주 맹 3개가 지금 단합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. 성주 이 지역만은 엄청 강한데 지금 성주 이 얘네가 진짜 에이스거든. 겁나 세요.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. 이거 정세로 보면은 형주가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. 근데 맹 랭킹에서는 하위권이에요. 이게 왜 단합을 안 할까? 왜 뭉치질 않지? 왜 형주를 좀 이제 빨리 다구리를 놔야 돼. 얘네가 합쳐지기 전에. 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거 봤을 때는 뭔가 형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. 누구 하나 나서서 야 우리 함께 같이 하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. 서로 비슷비슷하게 크니까 누가 누구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. 각자 막 공성도 열심히 하고 각자 이러다가 균열이 나면 좋겠어. 서로 싸우면 좋겠다. 자, 저는 지금 당장 이 량주 여기 이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랑 합병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넌지시 던져놨습니다. 아마 저희가 지금 120명이긴 한데 아마 액티브 인원은 한 60, 70밖에 안될 거예요. 여기 60, 70 모아서, 60, 70 모아서 오나라까지 제 욕심은 이제 이세 개를 합쳐가지고 거대 동맹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면 좀 낙양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큰이 문제는 홍주죠, 형주. 홍주를 빨리 다구리 놔가지고 이 량주가 좀 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. 량주 여기서 이렇게 관문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라라고 얘기를 했고 같이 3방향에서 공격을 한다면 뭐 여기는 이제 양주는 뭐 자원주에서 싸울 수 있겠죠.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형주가 어떤 판단을 할지가 좀 궁금해요. 그리고 빠르게 좀 갔으면 좋겠어. 얘네가 뭐 합치기도 전에 서로 막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양주를 칠 수도 있거든요. 얘도 좀 커요. 여기 이제 대만인데 여기는 1인 맹입니다. 1인은 아니고 아무튼 단일 체제 TW 타이완 성진으로 10개나 먹었고 되게 셉니다. 얘네가 내려오면 되지 않나.